요즘은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힘든 계절입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 고통이 훨씬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네,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건선. 어떻게 예방을 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김혜성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건선을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 피부 건조증,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가장 큰 차이는 건선은 피부에만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 전신의 염증성 질환이라는 점이고요. 네네. 피부만 놓고 보더라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그 건조증처럼 각질은 있지만 잘 생기는 부위가 팔꿈치, 무릎, 그다음에 이제 두피 같은 부위에 굉장히 각질이 두꺼운 그런 탄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어쨌든 전문가들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뭐 면역력이 뭐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 뭐 염증 질환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이 건선이 발병하는지 원인이 정확히 밝혀졌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면역 질환이 생기면 이게 면역 저하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면역 불균형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건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역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면역 세포 중에서 저희가 T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해서 각계 세포가 이렇게 증식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건선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좀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선은 전조 증상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제 건선이 나타나는 분들이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건선 질환을 앓을 경우에 좀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네.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선인데 그렇죠. 네. 이 문제는 건선이 완치가 힘들다, 만성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건선 네.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이게 범위에 따라 좀 다른데 범위가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바르는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범위가 이제 넓어질 경우에는 광선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면역 그 조절제 그리고 최근에는 전신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증상이 심할 이 중증 건선 환자의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고 또 환자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나요? 일단 각질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각질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그런 불편함, 그다음에 이제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 외에도 좀 가려울 수가 있고 또 네네.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우울증이 생기는 정신질환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건선 환자분들은 일단 그 피부병변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선 환자에서 그 우울증의 빈도가 훨씬 높은 것이 저희가 그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네,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 텐데 끝으로요, 이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 건선 환자가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모든 피부 질환이 그렇지만 건선도 술, 담배, 저희가 사우나 그리고 특히 피부에 상처를 주거나 자극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 좋지가 않고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김혜성 교수와 함께 건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